반갑습니다. 김재민 트레이더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 나와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2억 원을 갈 것이다. 5억 원을 갈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또다시 코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거 이제 막 시작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 70k를 뚫자마자 80k. 그리고 지금의 90k만큼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도 4년 사이클 이 미국 대선과 함께하는 4년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봉 코인장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벌어가시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쪽에 ETF 유입량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많은 양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유입량 보다는 큰 상승을 했지만 수치상 그렇게 큰 유입이 오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 사실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아까 그 ETF죠. ETF로만 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루트로 유입이 되는데 크게 상승했음에도 큰 하락폭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선물 투자자가 적고 현물 위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나중에 뒤에서도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거 보시면은 미국의 코인 이용자 수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죠. 이 자료가 6월달 자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2024년에 40%였는데 지금 이제 11월 말이죠. 아마 50% 이상 증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미친 듯이 하락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국장 이제 코인에도 밀리네. 여러분들 이게 전체 코인 시장 규모가 글로벌 코인 시장 규모랑 국내 주식 시장 규모랑 비슷해요. 2천조고 어, 뭐 2조 달러인가 그래요, 아마. 근데 이번 상승장에서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국내 거래소만 봐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을 넘어섰다. 지금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있던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어마무시하게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쪽에 보시면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막 마이너스에서 0% 그리고 지금 1%, 1.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해외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상승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얼마까지 상승을 하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상승사이클이 그려져 있는데, 400K, 그러니까 40만 달러죠. 지금엔 거의 3배, 4배에 달하는 추가적인 폭등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너무 허무 맹랑한 소리가 아닌 게, 여러분들, 이쪽에 그 시즌 차트를 보시면은, 이쪽에 초록색 보이시죠? 4년 전에 있었던 상승 사이클의 차트입니다.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 그대로 흘러간다면은, 지금 100% 상승이지만, 추가로 200% 그러니까 3배 더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잠깐 주춤하면서 조정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절대로. 부분 익절은 항상 옳지만 선물로 숏을 들어가신다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 이쪽에 이평선 보이시죠? 이평선이 뚫리면은 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쪽에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 어, 76k쯤에서 어, 반등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추가로 더 진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저희 20만 달러 그리고 30만 달러를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이 아직 내년 말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요렇게 비트코인이 잠깐 주춤하고 횡보하는 장에서는요, 여러분들 다른 알트코인들 있죠. 갑자기 한 곳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미친 듯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이 잠깐 주춤할 때, 여러분들, 눈에 불을 켜고 실시간으로 급등하는 코인을 보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2025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친 암호화폐적 정책, 요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예정인데, 여러분들, 2025년부터, 큰 수혜를 받으면서 정말 크게 상승하는 코인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코인장에서 진짜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장에서는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건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현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출범하게 되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이전에 묶여 있었던 대규모 자금들이 시장에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금 유입과 함께 트럼프 당선에 따라 비트코인이 올해 12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더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인 2,400조 원과 비슷한 2조 1,000억 달러인데요. 미국의 현재 주식시장 규모가 코인 시장의 약 20배가 넘는 46조 달러 수준인데 그런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가 상장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미국 주식 시장에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이 되면서, 코인 이용자 수도 매년 늘어나게 되면서 2021년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는 거의 40% 미국 인구 절반이 이용하는 셈인데,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을 사 모기 시작했죠.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ETF를 통해서 사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비트코인 양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미국의 주식 시장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기축 통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역시 달러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집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절대로 팔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적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유럽에서는 솔라나 ETN의 스테이킹 보상까지 추가를 하는 등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솔라나 스테이킹 ETF 출시 같이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계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한 카드 회사, 그리고 JP모건, 블랙로우,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테슬라, 기아 자동차 등등 자동차 업체까지 암호화폐와 협업을 하면서 지금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펼칠 정책에 따라서 특정 코인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따른 투자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민코인, RWA 코인, 그리고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등 정말 다양한 테마 코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트럼프의 친암호화폐적 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테마코인들 중에 특정 코인이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정책의 큰 수혜를 받는 밈코인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대다수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일부 코인들만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중에 밈코인 테마가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 변동성은 크지만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어서 비트코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기대에 시장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이미 금융권에서는 민코인만 모아둔 지수펀드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민코인 시장은 더더욱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코인의 대장 코인인 도지코인 역시 빠르게 밈 코인 시장을 견인하면서 이번 상승장에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벌어드릴 수 있는 이밈 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천배, 만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는데요. 미국 정부와 여러 기업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밈 코인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밈 코인은 그러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벌써 2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만약 계속해서 친암화폐적 정책이 지속될 경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인은 100배를 넘어서 1000배, 1000배까지도 10, 상승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 배가 넘는 상승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에 담아뒀던 시드가 천배만배 배 이상 상승해 주면서 10억 그리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를 싹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다가오는 2025년 불장에서 큰 수익을 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텐데 이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코인이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분석을 하고 실시간 경제시향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의 정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에 제 개인번호 잘 보이시죠? 0108 둘둘 6, 9, 9, 3, 6으로 숫자 7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말 필요 없이 제가 어,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7이라고 재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힘든 거 아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인증을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크게 많이... 안 입어는 그런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